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한민국 상륙함 노적공함이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노적공함은 대한민국에서부터 싣고 온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장비와 병력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싣고 온 장비와 인원은 육군 제11 기동사단 소속 K9 4대와 K2 4대 그리고 병력 100여 명입니다. 9월 24일 평택항을 출발해 19일 만에 도착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기갑장비 해외파병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참가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연합훈련회에 카타르가 K무기 도입을 하기 위해 현지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날 하역된 장비들을 보면 모두 국내에서 쓰던 장비들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깨끗한 외형을 보면 참정비를 마친 장비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새로 출고된 완전 신형 장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카타르 훈련장은 사막 한가운데 있고 혹독한 더위와 모래바람 등 한반도와는 완전 다른 환경이라서 장비 운용 여건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쓰던 장비를 사막 한가운데로 가져가서 바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지 싶습니다. 해외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육군의 K9, K2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